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다. 손수 짓고 가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. 앞으로 1년 반. 말이 전지훈련이지 이사 가는 것이나 진배 없다. 옛날에는 계집까지 싣고 다녔어.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계집 안 들어. 너무 짐이 많구만. 대한해협을 건너기 위한 대장정이 이제 시작이다. 완도 여객 터미널에 도착한 세 식구. 해남에서 완도까지는 육로로. 완도에서 제주도까지는 이삿짐 때문에 배를 탄다. 완도에서 제주도까지는 3시간 거리. 배에 오르자 서둘러 갑판으로 나가는 두 사람. 바다에 대해선 일가견이 있는 만큼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. 완도의 배경을 찍어볼게요. 오르막길이 침묘라고. 아, 여기가 명사십이야?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 같다. 아니나 다를까. 영화를 찍는다. 이들은 지금 제주도로 간다. 물에서 내가 죽는다고 물에서 영광으로 받은 적이 있어. 가슴에 안고 나머지 혼자 안 살아봤어요? 여기는 좀 무서울라 하겠는데요. 나는 물개는 어렸을 때 많이 불러본 그림이 나.